오늘 여러분에게 책한권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목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가벼운 제목인가요? 무거운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노아 버림이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Letting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The Pathway of Surrender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복의 길, 항복. 여러분 항복하는 거 알죠? 나 졌습니다. 항복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위대함을 되찾는 항복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책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잖아요. 표지를 보기도 하고, 또 목차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앞부분 표지를 보면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거죠. 작가는 그런 주장을 분명히 하겠죠. 주제죠, 주제. 그리고 중요한 게 항복의 기술. 항복의 기술을 알려주겠다. 설명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여러분 뭐 의식혁명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지금 뭐 여러분들 이책 한번 책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이런 책을 읽어보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독서는 읽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보통 독서를 우리가 눈으로 글을 보고, 아, 이게 글이구나. 그런 다음에 또 의미를 생각하고, 글 쓰니가 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의미, 그 의미를 찾으려고 가다 보면 나의 의미를, 나의 생각을 찾게 됩니다. 창의적인 독서가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하는 것이 글쓴이가 만든 그런 의미,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 자신을. 자아 발견.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책도 그런 내용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고, 또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뭐 극찬한 분이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그리고 참나 그 자아를 우리가 나라고 하는데요 보통 참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52년에 정신과 의사로 일하셨고,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풀린과 함께 분자 교정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신체 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의식 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 대 거짓, 의식 수준을 넘어서 내 안에 참나를 만나다, 현대인의 의식 지도, 치유와 회복, 노아 버림, 이런 책을, 이제 출간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이 책의 앞부분을 보니까 제가 함께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읽었던 또 책이에요. 함께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같이 읽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글을 썼는데요. 보니까 정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서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높은 큰나 앞에 가로놓인 걸림돌을 치우는 일에 이 책을 바칩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보통 종교적으로 많이 또 이용되는 말인데요. 여기서 깨달음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제 그 서문에 앞부분에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저 살아가며 강하게 애착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의지만 발휘하면 된다. 애착이란 말은 여러분 알고 있죠. 사랑과 애착은 많이 구별이 되죠. 진정한 사랑은 사실 조건이 없는 건데, 애착은 아주 많은 조건들이 따르죠. 이익 같은 걸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애착을 놓아버리면 된다. 그런 말이죠. 애착을 놓아버리면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놓아버린다는 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치고 있는 것을 딱 놓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놓는 거죠. 놓아버림. 행복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박사님께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서문에서 법칙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글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란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은 다. 지금 2020년에 아마 이 말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전염된다는 그것이 아주 순식간이잖아요. 그걸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높은 진동, 낮은 진동. 높은 진동이라는 말은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그런 힘, 강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한 진동으로 보는 거죠.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큰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그걸 나름대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진동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진동은 낮은 진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 그런 사랑에 대한 에너지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서문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책을 읽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아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나의 행동도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호킨스 박사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인정한 후 어떤 재단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는 거죠. 제가 학부모님들 연수라든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힘만 가져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빠져들어 버리면 내 감정을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체 상황에서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볼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호킨스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농담을 던졌다. 우리는 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큰 흐름. 처음, 중간, 끝.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끝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박사님께서는 우리는 늘 끝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쉬운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평화란 말도 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말이죠. 평화라는 말. 평화라는 말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소중한 그런 말인데요. 내면의 군비 축소가 먼저고 외부의 군비 축소는 다음 일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비란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비.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뭔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에 바라는 변화가 있으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세요. 간디의 말인데요.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우리는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면을 치유하는 것은 곧 세상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분 교육의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다르니까 저는 교육을 한 인간의 성장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이라는 그런 의미와 의도를 빼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성장을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 사회, 세상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면을 치유하는 것이 곧 세상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보다도 비난을 많이 하는 편이죠. 뭐야?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러고 있지? 아우, 말도 안 돼. 세상에. 아우, 화가 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문의 내용은 이제 편집자의 내용이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 주여, 해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게 서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부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전형적인 예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해결책이 뭘까? 해결책은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의 밑바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있다. 원래대로 돌리는 것.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목표가 이제 학교급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른데, 대한민국에서 교육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있죠. 그게 뭐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아래에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해서 학생을 교육하는 건데, 그런데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상. 어떤 사람으로 교육하겠다, 기르겠다, 성장시키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주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주적인 사람을 만드는 건데, 그 자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사람을 자주적인 인간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이 부분이 이 교육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되겠죠? 근데 그 자아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좋은 의미를 주고받으면 되겠지만, 이 사회가 한 개인의 자아가 성장하는데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만 주진 않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원래대로 돌린다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보통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철학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자아. 그 자아는, 뭐 저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어떤 순수함.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경우라도 사회에 해악이 되는 그런 그것을 그 어떤 내면의 자아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자아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상당히 본인도 힘들어하고 또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는 것.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는다, 나를 발견한다. 저는 이제 그 나중에서 여러분 나가 곧 자아잖아요. 나, 자아. 나, 자아를 찾는다, 발견한다. 그 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성인가요? 이성? 지성인가요? 지성? 감성? 도덕성?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인성. 인성의 여러분, 우리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가치도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또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정의라든지, 뭐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성실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뭘까? 자아는 뭘까? 자아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육을 여러분,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을 의도적인 노력,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관점이죠. 아마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 한 인간이 자라오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격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 특질들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제 안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 유전자가 육체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뭐 성질, 성향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본래의 저, 본래의 나, 본래의 자아를 다시 재발견하는 것.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복이란 말을 하죠. 항복. 아, 손 들었습니다. 항복. 손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손을 들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항복을 하게 되면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냥 탁 내려놓으면 될것 같지만 그 말은 쉬운데 그 내려놓다 놓는다는 것이 말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게 무척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그런 용어로 항복이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항복. 항복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뭐 전쟁이라는 걸 놓고 보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 목숨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항복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복이란 말을 이렇게 써, 이 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저도 뭐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전에 뭐 성인들이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을까? 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나 자신을 아는 공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을 공부를 우리가 잘 시키고 있는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도덕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지금 지식이 진리인가? 수시로 변하는 이 사회에서의 지식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내용도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복 기제는 냉소가와 실용주의자, 광신자, 무신론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뭐 종교적인 문제든 또는 뭐 다른 철학자의 문제든 다 모든 것들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안에 있다고 보면 안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보통 자기 계발서를 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죠. 저도 너 안에 위대함이 있다. 그걸 깨야 된다. 이 안에 위대함이 있는데 그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어떤 그런 쇠사슬이 있을 것이다. 그 쇠사슬을 깨야 된다. 그러면 너의 위대함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걸 찾아라.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항복을 하는 이 기제, 항복을 하게 된이 기제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항복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묻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항복도 내가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 묻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는 거죠. 위대한 나니까. 그래서 묻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자아 아마도 큰 자아 큰나 사실은 자아를 하나로 뭐볼 수도 있겠지만 작은 나큰나 작은 나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논문을 만들 때도 보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죠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또 추상화 단계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구체적인 그런 예들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나가 있다, 작은 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큰 나,
정말 큰 나, 심신 큰 나, 본질적인 나, 원래의 나. 그런 나가 있는데 그 나의 아랫부분에는 말잘안 듣는 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 어린 이형내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린 이형내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무래도 엄마 아빠에게도 기대고 싶고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징징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였으니까. 왜냐하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는 뭔가 바라잖아요. 계속 바라고 안정하고 싶고 안전을 추구하고 싶고 그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겠죠. 저의 자아 속에도. 그러니까 큰 나. 정말 제대로 된 나, 본질적인 나, 자아가 있을 텐데 그 하부적으로 또 작은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자아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감정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저 큰 나, 참 나, 진정한 나가 아닌 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나의 큰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처럼 큰 나를 발견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큰 나보다 먼저 작은 나 중에서 부정적인 나를 볼 수는 있잖아요.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안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올라오는 거구나. 이게 감정이 올라온다고 할이 감정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조금 비유를 하자면 그 감정을 볼 수만 있으면 대단한 거죠. 볼 수만 있다면 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어지면서 놓아버림이 그럼 도대체 뭐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놓아버림 이야기를 이제 이 책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우 놓아버림 그 말만은 말대로 그렇게 쉽게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 책을 다 읽고 그래 난 놓아버림을 성공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물론 또 그런 내용을 연구해서 또 책으로 만든 분에게도 우리가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책의 핵심이 여러분 그렇죠. 그 위대함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그래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같이 또 공유하는 이유가 함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공유하는 이유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죠.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무거운 걸막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심리학자도 그렇고, 또뭐 정신분석학자라든지, 의사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상담 가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했던 말하기나 글쓰기 방법인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버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을 갑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말 들으면 저는 뭐 이렇게 키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근육이 많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뭐가 있냐면 그래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논농사, 밭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농촌에서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언가를 들고 가면 쉽게 놓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무거운 걸막 들고 가는 거예요. 배달시키지 않고. 그럼 가면서 도중에 힘들어서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팔이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잠시 물론 그 발등 위에다 올려놓고 왜냐하면 또이 종이 바닥에 흙이다 하면 또 약간 좀 청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고 갑니다.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소중한 물건이고 식재료고 먹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좀 쉬었다 가도 되고 그러는데 막 그걸 그냥 하는 거지 힘들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물건은 제가 먹고 갈 이런 음식이나 요리 재료가 아니잖아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들고 있는, 안고 있는, 치고 있는 그게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걸 떨어뜨리듯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아버리면 책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이 긴 책인데, 뭐지? 그냥, 그래, 내려놓으면 되는 거네? 그래,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책을 읽기도 전에 여러분이 내려놓음을 성공했다 그러면, 놓아버림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정말 위대한 분인 거죠.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위대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신 거죠. 책의 가치가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저거야. 야,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부처님의 말씀 또는 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런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 또 성인들의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유명한 학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그 문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런 게 많죠.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소를 지니고 다닌다. 지고 다닌다. 지고 다닌다. 부정적 감정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런 여러분 영상을 써도 본 기억이 나는데 막 무거운 짐을 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팍 떨어지는 그런 것들. 종교적으로도 그런 영화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이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치고 다닌다는 거죠. 저장소에다가 못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억?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한다는 말은 사실은 지식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30년 전에 상황이 기억날 때도 있을 거예요. 냄새. 냄새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냄새를 기억하면 그 냄새와 관계된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기억력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는 하물며 부정적인 감정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그 짧은 눈빛 하나, 상대방의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말한 그말 한마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누가 가지게 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감정을 누가 느끼는 겁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정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감정을 누가 가집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기억되어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저도 듣고 보면서 참 제가 스스로 끄덕끄덕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인생이란 본디 마음속에서 겁내거나 기대하는 바를 투사해 세상에 덮어씌우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긴 시간 동안 이리저리 애쓰는 일이다. 참. 남 탓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내 마음속에서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은 뭐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난하는 것들 보면 그 비난이 자기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비난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안정성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세상 속에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것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일 때문이야. 남 탓하는 거죠. 사회 탓하는 거죠. 그게 많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다 집어던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런 다음에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긴 시간 동안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뭐 한없이 저도 부끄러워지는 거죠. 야, 남 탓하면서 살아온 게 얼마나 많았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로 입력을 딱 하면 그 입력된 방식대로 계속 어떤 일이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고 프로그램인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인이 됐는지 제가 못 느끼겠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100점을 받아야 되고 반장을 해야 되고 회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인정을 받아야 나가면 상을 받아야 되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웅변이라는 게 있어요. 웅변이요. 웅변.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웅변도 해야 되는 거죠. 웅변만 하면 됩니까? 웅변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제가 저 자신도 지금 이 책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지만 놓아버림이 쉽지 않은 거죠. 분명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감정의 중요성이 이제 언급되는 거죠. 감정. 그래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저도 그전에도 많이 드렸거든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일단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이미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쉬운 그런 방법은 놓아버림이잖아요. 그죠? 놓아버림이에요. 보통 우리가 내려놓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뭘 내려놓냐라는 거죠. 뭘 내려놓을까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는 거죠.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는 감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감정.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보통 인간이 느끼는 그죠? 생각, 느낌, 기분 이런 게 감정인데 이 감정 중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그죠? 슬픔도 필요하잖아요. 슬픔 여러분. 근데 분노하는 것들이요. 분노하는 것들. 왜 분노할까? 이런 것들이죠. 요즘 사람만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5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화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화를 내지만 그 화를 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이 쌓여서 그 감정이 쌓인 그 압력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네. 뭐 생각보다도 이 감정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감정이 더 힘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감정이 힘이 더센 거죠. 생각의 힘보다 감정의 힘이 더 세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회의에서라든지, 뭐, 가정 내 어떤 뭐 관계에서라든지, 또 직장 내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런 친교 모임에서든지 가능한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럼 화를 제어하고 통제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느끼는 거죠. 아, 이게 화. 이런 감정이란 이렇게 힘이 센 건가? 그럼 이 감정을 조종하는 그 뒤에 있는 큰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감정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감정이 오히려 생각보다, 이성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억제, 억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억제란 말은 여러분, 억제는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억제. 아우, 난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좀 줄여야 돼. 요즘에 뱃살이 나온단 말이야. 스스로 억제하는 거죠. 억압은 어떻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안 돼. 만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사면 안 돼. 절대 안 돼. 억압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 같으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배되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그죠? 침 뱉어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뭐 규칙들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 또는 뭐 강하게 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와 억압이라는 부분도 어떤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죄책감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또 불안감, 공포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가 또못 느끼는 그런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하고 스트레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 지금 현대에서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뭐냐 도대체 그러면 어쨌든 스트레스는 이게 억압된 감정으로 보는 거죠. 아주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억압된 감정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스스로 제어하고 또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억압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압축 이제 뭉쳐지겠죠. 근데 이 뭉쳐지는 것이 해소가 안 되게 되니까 병이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 이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압력들이 꽉 갇혀 있는데 어딘가 약간씩 뭐 새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지. 그죠? 그걸 만약에 풀지 못한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의 그런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외부에서 들어온 억압, 내가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나의 요인, 핵심은 결국은 나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라고 보시는 거죠. 나 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두려움의 양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 더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뭐죠?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티 익스프레스를 탄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이 박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부분이요. 나의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냥 놀이기구를 타는 두려움이잖아요. 얼마나 아주 그냥 압력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냥 가슴이 나중에 쿵쿵 뛰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못하겠다, 이거는. 앞으로. 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못하겠다. 근데 우리 그 학생들은 보면요. 아주 신나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심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주장하는 분들도 보면 결국은 자기 속에, 그분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의 공포심이 있는 거죠.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참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물론 그 모든 것들의 실행자는 우리니까, 여러분 자신이고 제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낱말 하나 만들기 이런 걸 이제 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참 바람직하죠? 가족.
그다음에 친구도 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 많은 단어는 아닌데 사랑. 그다음에 평화란 말도 또 아이들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근데 뭐 사랑이란 말은 정말로 정말로 힘이 센 말이죠. 사실 사랑이란 말 앞에 진정한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사랑은 사랑이지 뭐 진정한 사랑이 따로 있을까요? 사랑 그 자체가 소중한 건데, 그런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말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애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진정한 사랑, 참 사랑 같으면 내 아이가 원하는 바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대화를 나눠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대화 없이 학생에게 이거에 저거에 지시를 하게 된단 말이죠. 왜? 너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바라는, 왜냐면 부모님은 살아왔으니까,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런 일을 해야 네가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행복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애착 문제라는 거죠. 아이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때리면 절대 안될 일인데 왜 때리냐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애착 때문이라는 거죠. 참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는 거죠. 공포가 없는 겁니다. 왜 누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어렸을 때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죠. 공포가 많았죠.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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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그래서 뭔가를 상실할 수 있다는, 또는 뭐, 얻을 수 없다는, 그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착이 생기는 거죠. 또 공포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이분이 또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진동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좋은 에너지는 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도 좀 저는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긍정 에너지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좋은 거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긍정 에너지를 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절대란 말 자체는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부여한다. 교사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학생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관계, 또 모임 같은 거 갔을 때도 이 언어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의 상대방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남 욕하는 거.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래,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친구들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 필요도 있는 거죠. 친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친구. 한편으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그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왜냐하면 학생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평생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도 필요한 게 교육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 책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내 자아는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나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내가 지고 있는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나의 행복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행복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걸 계속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감정이란 이것이 얼마나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놓아버리고 싶은데 놓아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분은 저항이라고 본 거예요. 저항. 저항하는 거죠.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의 나. 그또 다른 작은 나가 놓아버리고 싶은데 못 놓게 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놓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도 쉽게 놓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서 그 내용을 여기서는 저항이란 말을 쓴 거죠. 저항. 저항. 그런데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항인데 이제는 그 저항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큰 흐름이에요. 저항하지 마라. 항복해라. 계속 여러분 저항하면 어떻겠습니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죠.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한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다.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네. 금붕어와 어항 속에 있는 물을 비유한 거예요. 금붕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큰 나는 뭡니까, 여러분? 물이거든요. 이 금붕어가 여러분, 이 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물은 금붕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도 찾아야 되고 금붕어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앞부분 서문 이야기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꼭 읽어보기를 여러분 권합니다. 특히 학생들 우리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은 책이 길더라도 하루에 한 10쪽 정도만 읽어도 되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실은 새로운 나는 아니죠. 이미 있었던 나인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나의 힘을 스스로 느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막 저항하잖아요. 그죠? 안 돼. 내려놓으면 안 돼. 사실은 누가 저에게 귓속말로 야,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되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못 내려놓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읽고 제 스스로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에게 고통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감정이 힘이 센 것은 저도 완전히 공감하니까요. 부정적인 힘이 되는, 부정적인 힘이 되는, 부정적인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을 제 머릿속에서 안 떠올리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내려놓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제 스스로 소화한 내용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팍팍 내뿜었던 그런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려놓음의 한 방법인 거죠.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즉, 항복의 한 방법인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방법. 그래서
아, 나는 네 감정, 제 안에 있는 이영대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랑 난안 싸우겠다. 야, 난 항복이다. 아, 나 니란 이런 감정은 안 싸우고 싶어. 아, 저 사람 그래, 내가 볼때 나쁜 행동 아니야. 저건 나쁜 행동 이런 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더 이상 그만, 더 이상 그만. 그만하는 그 순간 오히려 더 좋은 감정들,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간과 관계 있는 일들, 장면들, 영상들, 그런 걸 떠올리는 거죠. 제 자아 속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상당히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요. 노아버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